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예쁜 수국밭 그리고 정말 멋있는 또 책의 내용들이 소개된 이곳 여행을 한번 떠나보실게요. 이곳에는 진짜 숲속에 숲속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갖추면서도 인공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곁들여진 그런 곳이랍니다. 어디라고요? 여기는 땅끝마을 해남입니다. 저기 윗지방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멀죠. 저도 멀었어요. 저도 거의 2시간을 차로 달려갔답니다. 지금 네루다의 종이라고 뜨죠. 이 네루다의 종은 칠레 신이 이제 네루다라는 분이 정치적인 이유로 고국을 가지 못하고 타국에 있으면서 그리워한 그런 내용의 네루다의 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포레스트 이것도 한번 다녀가신 분들이 다시 그리워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구에 네루다의 종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놨답니다. 이 꽃은 수련인데요. 너무 예쁘죠. 요즘 수련 시즌이라 수련이 많이 피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길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길 같이 걷고 싶죠, 여러분? 저도 걸으면서도 더웠지만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덥잖아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꽃길을 걷는다는 설레임이 아주 컸답니다. 이 수국 무더기 좀 보세요. 정말 고즈넉하고 새소리 들리고 너무 좋았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정말 그 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종류별로 이렇게 많이 이제 꽃이면 꽃 이런 사초밭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모둠으로 이렇게 심어두셔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곳곳에 형상화해서 또 책 내용도 더불어 적어주셨더라고요. 천천히 산책하면서 또 간간이 시나 책 내용을 읽어보면서 가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저는 아주 넉넉한 시간은 가지지 못하고 그냥 갔다가 돌아와야 될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바쁜 중에도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진짜 꽃길을 누리고 왔답니다. 이 꽃은 부뚤레아라는 꽃인데요. 아주 키가 크고 이런 야생에서 잘 크는 꽃이랍니다. 수국이 만개했죠. 여기 기찻길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기찻길 옆 수국과 옆에 또 노란 꽃들이죠. 이렇게 가시러니 피어 있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천천히 구경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자체가 소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수국 봉오리 좀 보세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수국들이 많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이 수국 꽃길 한번 걸어보고 싶으시죠? 정말 만개를 향해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만개한 수국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굉장히 활짝활짝 웃고 있었어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사진 찍는다고 그냥 근데
갈수록 사진 찍는 거는 싫어지더라고요.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가서 친구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 정말 오늘이 인생 최고의 젊은 날이라고 하긴 하는데 갈수록 사진 찍는 것이 싫어지더라고요. 아, 이 수국 색감들 좀 보세요. 아, 정말 예쁘죠. 진짜 저 벤치에 앉아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안 찍었답니다. 안 찍었어요. 아, 그냥 아름드리 큰 나무들도 많고, 그 나무 위에 나무집을 또 지어놨더라고요. 그 높은 나무 위에 나무집을 지어놨는데 거기 올라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못 올라갔어요. 어떤 분들이 거기 장소가 협소하니까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한정이 돼 있는 장소인데 그분들이 거기서 안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못 올라가 봤답니다. 정말 예쁘죠. 진짜 그림 같은 장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각품들도 많고요. 여기 나무요. 이 나무 위에 지어진 집. 여기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안 내려오시더라고요. 한번 올라가신 분들이. 동화 같은 그런 집이잖아요. 이 꽃 좀 보세요. 정말 예쁘고 다양한 수국들이 가득가득했답니다. 또 교육적인 내용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제 같이 산책해도 좋고, 원칙적으로 음식물 반입은 금한다고 하는데 뭐 가방 검사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워낙 넓어요. 넓어서 그냥 어느 벤치 한 구석에 또 한적한 곳에 앉아서 저 뒤쪽 산책로에서 김밥을 먹어도 좋을 만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김밥 사고 커피 타서 하루 종일 그 산책하고 쉬었다 오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JYP 징검다리라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은 10가지 중에 8가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산답니다. 그렇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2가지가 8가지를 보상하고도 여유가 남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다 좋은 일만 하는 것,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이 글이 참 그렇죠. 그만큼 노력했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좋아하는 일만 살며 살겠습니까? 싫어하는 일이 어쩌면 더 많을 거예요.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거, 그런 거죠. 곳곳에 이렇게 물이 또 흘러가게 만들어져 있어서 산 속에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여기에 또 올챙이들도 살고 물매미인가 뱅뱅 도는 거 있죠. 그런 곤충들도 살고 그러더라고요. 곳곳에 이 부틀레아가 분위기를 한층 더 예쁘게 만들어졌답니다.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글귀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부틀레아 예쁘죠? 그리고 동화처럼 만들어진 그런 조형물들이 여러 곳에 있더라고요.
여기로 들어가면 저기 앞에 저기 산을 바라보며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곳곳에 신경 쓴 흔적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 막 이제 또 좀 더 이제 넓혀가고 있는 중인데요. 작년에 갔을 때랑 올해 다시 갔을 때랑 또 많이 달라졌다고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올해 처음 갔다 왔었는데 작년에 갔다 왔던 것보다 더 많이 발전했고 수국도 더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세월이 가면서 더 아름다운 공원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정말 동화석 같은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수국. 여기도 여전히 루드베키아 화려한 색감이 가득합니다. 정말 예쁘죠? 수레국화. 수레국화는 꽃 아시는,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뻐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꽃을 한꺼번에 심어놔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꽃이 특히 눈에 들어왔는데 너무 깨끗하니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 꽃 이름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너무 꽃잎 자체가 너무너무 깨끗하더라고요. 부처꽃도 예쁘게 피고 있고요. 그래서 뱅글뱅글 도는 이 곤충. 진짜 예 어렸을 때 이런 곤충들을 많이 보고 자랐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 접시꽃 색감 좀 보세요. 너무 곱죠? 숲속 산책로에도 이렇게 군데군데 수국이 있어요. 숲속에 또 데크길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천천히 편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곳곳에 이렇게 또 예쁘게 장식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예쁜 문구들도 써놓고 또 하트도 매달아 놓고 그랬더라고요. 이 젊은 분들도 여기 오면 굉장히 좋아하겠다 싶은 그런 곳이었어요. 데이트하기 딱 좋은 장소, 조용히 쉬기 좋은 장소. 그리고 또 사진 찍을 곳을 여러 군데 많이 마련해 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산책로에도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옜다, 오다, 주웠다 하면 하트를 주면서 약간 높은 지대에서 내려보다 보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의자를 중간에 놓은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특히 제가 여기 와서 이게 낚시하는 이게 낚싯대 모양이 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좀이 글귀가 마음에 많이 와 닿았더라고요. 아들에게나 제가 주위 젊은 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얘기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소년아, 인생 좌대에 앉았으니 상어를 낚든 고래를 잡든 큰놈한 마리는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붕어를 잡더라도 남의 꿈이나 잡아 바치는 낚싯대는 되지 말거라. 잭 웰치, 끝없는 도전과 용기. 제가 이걸 셔츠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찍어 놨던 건데요. 여기 편집하면서 같이 들어갔네요. 정말 주변 자라나는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였어요. 하트 주면서 너만 가져. 이렇게 로맨틱한 글귀들도 있습니다. 이 엉겅퀴 꽃에 벌이 날아들어서 아주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이 몽클랑님이라고 엉겅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노래가 굉장히 순수하게 좋아서 제가 가끔 듣습니다. 제주 사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목소리도 좋으시고 저 엉겅퀴를 보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이렇게 또 군데군데 쉴수 있는 저런 벤치, 기대서 쉴수 있는 그런 의자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화려한 것과 이제 수수함이 함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산수국도 정말 예쁘죠?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진짜 돌아보고 또 돌아서 또 보고 했던 예쁜 장소였어요, 여기. 숲과 수국이 어우러진 정말 예쁜 장소입니다. 이 수국 색감에 제가 한참을 쳐다봤답니다. 지인에게 보내주기도 한 그런 수국 꽃 색감입니다. 너무 예뻤어요. 저기서 사진 한 장쯤 찍어 봐야 되는데, 저는 찍어주기만 했어요. 수국봉오리가 너무 예쁩니다. 여기는 나무로 만들어진 그거 하트 모양인데요. 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면서 진짜 나무 특유의 소리를 냈던 그런 조형물입니다. 추억이 머무는 곳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기 또이 조형물이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 조형물인데요. 여기 이렇게 큰 바위를 끌고 가는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저기 옆에 보면 큰 바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몫이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즐거워 보이고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들여다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하나씩은 지고 가고 있잖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조금 덜 다듬어진 곳도 있었어요. 근데 이 길을 걸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약간 산길, 덜 진짜 거칠은 산길 이런 그 길을 생각나게 했던 그런 곳입니다. 까치 수영이라는 꽃인데요. 여기서 곤충이 사이좋게 놀고 있잖아요. 사랑을 하는 건지. 시골 진짜 어렸을 때와 그런 풍경이 진짜 많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여기서 길도 그러죠. 다듬어지지 않는 길 그대로 있었어요. 얘들은 꽃 위에서 노네요. 꽃 위에서. 크게 여유 있게 다녀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수국 정원을 걸으면서 참 정말 좋았어요. 바쁘게, 약간은 바빴지만, 더 구석구석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했어도, 좋았답니다. 내년에 다시 갈까? 그러면 또 다시 가고 싶은 그런 길이랍니다. 내려오면서 이 길을 또 지나쳤답니다. 예뻐서. 제 생각이죠, 뭐. 사람마다 예쁘게 보는 눈들이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해남이나 이쪽으로 진짜 거의 땅끝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뭐 미황사나 이런 또 유명 사찰들이 있어요. 근처에. 그래서 같이 한번 묶어서 여기 들려고 미황사 들리고 땅끝 마을 또 바닷가 거기도 들리고 하면 저 위에 계신 분들은 뭐 1박 2일로 이렇게 잡아서 남쪽으로 여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위에 계신 분들은 또 강원도 쪽으로 참 많이 가시고 아래 지역으로 오시기가 참 쉽지가 않죠. 저희도 남쪽에 살다 보니까 또 저기 강원도나 이쪽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포레스트 수목원이라고 ST가 네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스타, 스톤, 스토리, 스터디. 별과 돌과 이야기와 배울 것이 있는 것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진 포레스트 정원입니다. 꽃을 밟고 찍은 사진은 자랑할 때마다 부끄럽다. 제가 읽어본 글입니다. 이런 유명 책들의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찍어와서 뒤에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하나씩 클릭해서 보면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멀리까지 못 가시는 분들은 이것으로 대리만족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평일에 또 조금은 여유롭게 다녀온다고 갔었지만 사람들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도 주말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다녀왔는데 너무 예쁘고 쉼이 있는 바빴지만 쉬었다는 그런 느낌. 오면서 또 맛있는 또 음식도
먹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루를 알차게 보낸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제 영상 막 빠진대요. 제가 지금 사진 찍은 사진들을 다 덧붙여 놓기 했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여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저 속에 또 좋은 글귀들도 잔잔히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이쁜 영상, 좋은 영상 제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